배우 박혜수와 그룹 엑소의 도경수가 영화 스윙키즈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춥니다. 스윙키즈는 강영철 감독의 타짜 신의 손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작품인데요. 거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우연히 미군 부대의 탭댄스에 빠진 북한군 소년 로기수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도경수가 남자 주인공 로기수 역을, 박혜수는 로기수와 함께 탭댄스를 추는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요. 한편 스윙키즈는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올가을 첫 촬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